어마어마 치마폭에선 벗어났으니 앞으론 처의 치마폭에 쌓여 살겠구나. 네 처가 중전의 조카이니 넌 그러니까 내 아우이자 조카사이구나. 이 판! 그 족보를 너무 복잡하게 만든 거 아니오? 왕실이 더 튼튼해졌다. 그리 여겨주시옵소서 전하. 예. 형제지간에 인척관계까지 맺었으니 대군은 주상께 가장 충성스런 신하가 될 겁니다. 받아라. 네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지. 예, 전하. 헌데 착오로 배신할 놈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데 있다지. 지켜보마. 가슴이 딱 트이는 거 봤어. 이런데 처음 와보십니까? 뭐, 나는 궁궐은 개구리였으니까요. 평범함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던 진성대군. 저 부인, 저 길고 하얀 막대기는 뭐요? 엿이라는 건데 맛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는 걸 덧글러 보세요. 신 씨와 혼인을 해서야 만나게 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의 맛이었다. 뭐가 이리 달고? 아, 부인,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저도 모르는데요. 그리 좋습니까? 이리 고운 다홍색은 처음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걸로 뭘 하실 겁니까? 아껴뒀다가 스무 살이 되면 새마르지 지어입을 겁니다. 7년의 시간이 평온하게 흘렀다. 어떻습니까, 대군마마? 그때 그 비단으로 지은 치마입니다. 참으로 곱고 맵시가 나오. 대군마마. 손님 오셨습니다. 진성대군을 찾아온 이는 박원조. 연산군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는 인물이었다. 궁궐에 계실 분이 연통도 없이 어인 일입니까? 대군마마, 전하의 생모인 폐비 윤 씨의 피 묻은 적삼이 전해졌습니다. 폐비가 사약을 받았을 때 입었던 적삼이 전하 손에 지어졌으니 복수의 피바람이 불 것이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폐비 윤 씨를 모함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하여 주상이 선왕의 후궁을 두 분이나 때려 죽였습니다. 선왕의 후궁이면 서모고 서모도 어머니인데 그리 잔인하게 죽이다니요. 그 소식을 굳이 여기까지 와서 전할 필요가 있어. 전하의 광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나는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입도 없습니다. 대금마마 돌아가십시오. 오얏나무 아래서는 밥근도 고쳐 쓰지 말라 했습니다. 이곳 대군의 사저가 오얏나무 아래임을 어찌 모르십니까? 어떠한 사유로든 다시는 발걸음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진성대군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신씨는 능히 헤아리고도 남았다. 나는 비겁합니다. 마땅히 분노해야 할 일임에도 살겠다고, 살아남겠다고 귀도 막고 입을 닫으려 하고 있잖소. 괜찮습니다. 좀 비겁하면 어떻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얼마 후 군사들이 진성대군의 집으로 몰려와 둘레를 에워쌌다. 야심한 시각이 무슨 일입니까? 대군마마, 폭군을 패하고 대군마마를 보위에 올리고자 하옵니다. 박원종을 비롯한 반정 세력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이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소. 대군마마, 부디 나라와 백성을 위해 결단해 주시옵소서. 결단해 주시옵소서. 진성대군과 신씨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반정으로 배위된 연산군은 강화도에 유배됐고 두 달 후 세상을 등진다. 한편 진성대군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조선 제11대 왕 중종이다. 전하, 고위에 오르시면 경하드리옵니다. 부디 성군이 되시어 배주 시대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전하, 그 시각 왕이 된 지아비를 궁궐에 두고 신씨가 찾은 곳은 친정집이었다. 시신이 되어 있는 친정아버지 신숙은. 아버님, 아버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상 대감께선 여식과 여동생 중 누가 중합니까? 여식은 일촌이고 동기는 이촌. 촌수로 따져도 동기보다야 여식이 가까우니 마땅히 처남보다야 사위가 먼저겠지요. 처남이 왕이라면 얘기가 다르지 않겠어. 나는 매부이기 이전에 신하이니. 왕이 법군이라면 얘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용포를 입었다고 해서 다 왕은 아니니까요. 궁의 주인을 바꾼다. 감히 왕의 처남 앞에서! 지금은 왕의 처남이시지만 차기 왕의 장인이 되실 수도 있지요. 좌상 대감께서 용산까지 가는 길을 터주신다면 피를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차라리 내 목을 베시게! 신숙은 이미 임금으로 섬긴 매부를 폐하고 사위를 왕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뜻을 밝히며 박원종의 제의를 거절했다고 전해진다. 중종 반정 당일 거사가 이루어지기 직전 신숙은 암살을 당하고 만다. 신숙은이 반정에 가담하라는 회유를 거부하자 계획이 누설될 것을 우려한 반정 세력이 그를 살해했던 것이다. 호위의 오르심을 경하드리옵니다, 전하. 장인 어른의 피로 물든 군명포를 입고 어찌 그런 인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 울지 마셔요. 눈물은 진작 흘린 것으로 충분합니다. 눈에도 가슴에도 슬픔을 담아주지 마세요. 나는 궁궐이라는 무대에 있는 광대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전하께서는 지존이십니다. 신하들이 내게 군명포를 입히고 익성관을 씌워 용상에 앉혔어. 수틀리면 언제든 내쫓아 유배를 보내겠지요. 그래도 지존입니까? 신숙은의 여식을 중전으로 책봉해서 난이되옵니다. 그게 무슨 연유라도 있어? 신숙은은 폐주의 채축군으로 적폐 중에 적폐이옵니다. 그런 인물의 혈육을 중전으로 삼는다면 폐주의 시대를 청산했다 어찌 말할 수 있겠사옵니까? 나더러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라는 것인가? 어떻게 초강지처를 내칠 수 있단 말인가? 신들은 임금도 내쳤사옵니다. 조선 개국 이래 처음으로 신하가 임금을 받고 왔지.
그런 엄청난 일을 또 저지를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반정 세력은 자신들이 제거한 신수군의 딸이 중전이 될 경우 후환이 있을 것을 염려해 해위를 주장했다. 어린 나이에 맺은 백년의 가약, 죽음이 갈라놓는 날까지 함께하리란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조강지처였다. 과인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소신들의 충언을 받아들일 수 없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각자 사화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패비 윤 씨의 피 묻은 적선만 남아있지 않았어도 그런 끔찍한 피바람은 피할 수 있었사옵니다. 신수군의 여식이 바로 그 피 묻은 적선이옵니다! 과인은 왕이야. 신하가 왕에게 명을 내릴 수는 없어! 이자가 왕인 게 문제였구만. 여봐라! 이자의 용포를 벗겨라! 예, 대감마이! 놔라! 이건 놔라, 이놈들아! 놔라! 안 돼! 안 돼! 어찌 그러시옵니까, 전하? 나쁜 꿈을 꿨어. 마음 편히 가지십시오. 전하 곁엔 신첩이 있지 않사옵니까? 전하, 결단하셨습니까? 반정 공신들이 오늘 회합을 할 예정이옵니다. 전하의 뜻을 어찌 전하면 될까요? 신 씨의 거취와 관련해 중종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중종이 왕위에 오른 지 7일째 되던 날, 치마 기억하십니까? 전하께서 빛깔고 온 비단을 사주셨을 때 20살이 되어 처음으로 치마를 지어 입었을 때 전하께서 다정한 눈빛으로 신첩을 바라봐 주셨을 때 신첩 참으로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지아비는 왜 이름 없는 빌부가 아닐까? 서방님이라고 스스럼 없이 부르고 서로의 주름살을 가엾이 여기며 그리 늙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다리시오. 내 필부가 될 용기는 없지만 언젠가 진정한 왕이 되어 반드시 그대를 내 옆에 다시 앉히겠소. 신첩을 잊으시라는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아비가 왕이 된 후 8일째 되던 날 신씨는 그의 곁을 떠나야 했다. 중종이 반정공신들의 뜻을 꺾지 못하고 신씨를 폐위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경복궁이 한눈에 보이는 인왕산 기슭. 신씨는 매일 바위에 올랐다. 그곳에 서면 그리운 지아비가 해녀 자신을 봐줄까. 하지만 서방님! 애끓는 바람은 슬픈 전설로 남았다.